우리한테 와서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안세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사도 안 하는 금방 인사 안 하는 거하고 인격적으로 못 오가는 거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못 봐서 인사를 안 할 수는 있어도 그럼 저만 나, 그렇게 느끼나 보죠. 대표님. 네. 말장난해요? 요번에 덴마크에 가서도 선배들이나 코치진한테 인사 안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코칭 스태프와 안세영 관계 미묘한 기류 이런 보도들이 줄줄이 쏟아나 나오게서 행복해? 좋아요. 성적 내고 성과 내는 스타를 인격적으로 저격하고 그리고 왕따 시키고 그리고 잘한다 그런 소리 들어서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댔어요? 제가 뭐를 왕따 시켰습니까? 38명 선수가 있는데 안세영 선수 한 명만 신발 바꾸신다면 안세영 선수가 얼싸 좋다고 바꾸시겠습니까? 심리적 부담이 더 큰 거 아닐까요? 회장님이 인사 안 하신다는 얘기를 국감에서 하셨던 논란인데 딱히 할 말이 없는데